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National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National News의 제목은요. Seoul citizens discover art in the cit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 시민들이 그 도시 서울시를 얘기하겠죠? 서울시에서 예술을 발견하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뭔가 행사가 진행되는 것 같고 대통령 얼굴까지 보이는 사진인데요. 자, 라인 바이 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ver 100 Seoul residents gathered at City Hall on July 1st to celebrate the completion of Art on Seoul Streets found by citizens. A two-month program that aimed to engage Seoul residents to go out and explore hidden art in the city. 이게 one sentence였네요. 자, 차근차근 볼까요? 100 Seoul residents, 즉 100명의 그 서울 시민들, 100명이 넘는 일이겠죠. 이 100명이 넘는 서울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라는 건데요. 7월 1일 시청 앞에, 즉 서울시청 앞에 모였는데요. 자, 이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청 앞에 모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와 있죠.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이 프로그램의 완료, 완수, 수료를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프로그램의 이름이 있네요. 자, 시민들에 의해서 발견된 서울 거리의 예술, 뭐, 아트라는 그러한 이름의 이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바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뒤에 또 설명이 나와 있죠. 2개월짜리 프로그램인데요. 이 2개월짜리 이 서울 시민에 의해 발견된 뭐, 서울의 아트, 이 프로그램이 목표를 하는 바가 aim2에 나와 있죠. 자, 이 뒤에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자, 서울 거주민들, 서울 시민들을 나가서, 이 서울에 살고 있는 그 거주민들이 나가서 숨겨져 있는 예술품 혹은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예술을 갖다가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끔 사람들을 이렇게 독려하는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2개월의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이거가 끝나서 7월 1일 날 이것을 축하하는 모임이 열렸다고 합니다. Prior to the program, the Design Policy Division of Seoul City Hall organized a series of lectures and study sessions open to all residents of Seoul, regardless of age, nationality, and occupation. 자,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거가 이런 선행 작업이 있었네요. 자, 서울시청의 디자인 정책과에서 주최를 했나 봐요. 자, 이곳에서는 organized a series of lectures, 1년에 강연과 스터디 세션을 조직했는데 만들어냈는데요. 자,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뭐 대학생들 아니면 누구 뭐 이런 게 아니라, 자, 모든 사람에게 서울 거주민이면 다 된다는 거죠. 서울 거주민들이면 나이나 국적이나 심지어 직업도 이렇게 상관없이, 국적도 상관이 없네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공개한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Everyone interested in learning about public art was invited to attend the weekly study sessions. 자, 이거는 관심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 퍼블릭 아트에 이거에 대해서, 공공미술에 대해서 관심 있고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초청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마다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 스터디 세션에 이 공부 이렇게 하는 워크숍 같은 거가 되겠죠. 거기에 참석하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At these sessions, Seoul lights were taught by professionals in the field, including sculptor, installation artist, An Yu-chul, Seoul Design Foundation head, Park Sam-chul, photographer Han Gyun-sun, and social media expert Kim Hae-kyung. 자, 이런 전문가들에게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 세션들을 통해서, 자, 서울 시민들을 다른 말도 서울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서울 사람들, 서울 시민들은 이제 배웠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거죠. 자, 전문가들인데요. 각각의 그 영역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에게 이제 티칭을 받았는데요. 수업을 들었는데, 조각미 설치 예술가인 안규철 씨와 그 다음 서울 디자인 파운데이션 재단의 헤드인 박삼철, 그죠? 뭐 재단장이 되겠죠? 그리고 사진작가 한견선, 그리고 SNS 전문가인 김혜경 씨,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이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거죠.
Officials say a total of 235 citizens applied to the lecture series with 150 selected to be a part of the main project. 자, 이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총 235명의 시민들이 이제 lecture series에 와서 참석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이 주된 메인 프로젝트에 이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150명이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After taking lessons, the chosen 150 participants formed into groups of 10. 자, 일단 이 수업이 다 세션이 끝난 후에 선택된 아까 이제 메인 프로젝트를 위해서 150명을 선정했다고 했죠. 그래서 150명의 참가자들이 10명 정도의 그룹을 형성을 했고요. And went on missions. 자, 미션으로 이제 퍼져 나갔습니다. To search for and promote hidden art installations in the city. 자, 서울을 얘기하겠죠. 서울시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이런 미술 설치품, 그죠? 예술, 그런 설치 예술품 같은 거를 찾아보고, 이거를 홍보하고, 이러한 미션으로 이제 그룹별로 떠나게 된 거죠. The participants were joined and led by experts and art connoisseurs during their field work. 자, 이 참석하는 참가자들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간 것은 아니었고요. 전문가들에 의해서 함께, 전문가들이 합류를 했고, 전문가들이 좀 인도를 해주면서, 거기다가 또 그들의 그 field work, 현장 실습에서 감정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한 거죠. During the completion of the program on July 1st, the participants gave their final presentations. 자, 지난 7월 1일이 바로 이제 완료하는 시점이었는데요. 프로그램이 완료되는, 완수되는 7월 1일에서, 1일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각 참가자들이 그들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그 미션을 끝낸 이후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There they shared their discoveries on lesser known public art installations and detailed strategies on how to better promote them. 자, 이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이 뭔지가 나와 있죠. 그곳에서 이 프레젠테이션한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그들이 발견한 바를 이제 쉐어했습니다. 공유를 했는데요. 자, 어떤 것들이냐면은 누구나 아는 그런 퍼블릭 아트가 아니라 좀 더 덜 알려진 사람들에게 조금 덜 유명한 그런 공공 예술 설치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디에 있는 무엇을 발견을 했다. 라는 것과 이게 참 괜찮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잘 프로모트 할 것이냐 홍보할 것이냐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네. Hidden 뭔가 art installations를 찾아서 그거의 의미를 얘기하고 또 그거를 홍보하는 전략까지 발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